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셨던 물리를 거르시고 제자들을 고치시는, 참 병자들을 고치시는 부분을 잠깐 좀 읽어볼까 합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마지막 3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리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오늘 22절 말씀 물리를 거르신 예수님 통해서 사실은 그 전에 5,000명을 먹이신 이분은 바로 구약부터 말하던 참왕, 참제상, 참선지자의 메시아이시다, 이걸 말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시다 말했는데요. 그 22절부터 내용은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은 사실은 그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실 말씀과 자기를 드러내신 것을 보면은 이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참왕, 참제상, 참선지자의 메시아이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말해줍니다. 138에 1.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 말하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낸 동안 배에 앉고, 왜냐하면 이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빨리 떠나십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때가 아무래도 저녁이었죠, 그지요? 날이 저물었다고 했으니까요.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이제 밤 저물면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저녁부터 밤중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집중으로 기도하는데 우리도 집중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정말 집중으로 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언약을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 그 CBDIP를 정말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진정한 25 여러 살 여러분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기도를 정말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위해서 준비하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시면서요, 그 혼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 후에 24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그런데 바람에 갑자기 거슬립니다. 그리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냐? 밤 사경까지 고난당합니다. 이 로마 시대 때는 그 로마 사람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밤을 그 3시간씩 해서 총 그 9시간을 그 딱 나눕니다. 그래서 밤 사경이면 사실은 그 이제 총 9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9시간이 지났을 때 9시간 동안 수많은 이 제자들이 이 배에서 밤새도록
이 폭풍우와 같이 바람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갈릴리 바다 어선이 약한 15명 정도 탈수 있는 배라고 하는데요. 한 길이가 한 8.1m, 너비가 2.3m 정도 되는 그런 배입니다. 그 타고 네, 그 9시간 동안 실험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보는데 예수라고 보일 예수님이라고 알 수가 없겠지요. 유령이라고 무서워한다겠습니다. 그냥 유령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유령은 귀신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막는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하여 소리 지른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을 유혹해서 바다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이제 흑암으로 생각했겠지요. 하나님 사람들도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참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참 왕이신 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혼돈, 흑암, 공허 속에서 나타나셔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라고 하고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다라는 뜻이 사실은 나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이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은 즉시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 아는 사람들은 즉시 압니다. 이것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그 희생제사를 명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여호와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여호와다. 창조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건져냈던 그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풍랑을 잠잠할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있는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혼돈 흑암 공허 속에서 제자들이 정말 있을 때, 그때 진짜 참된 왕, 선지자, 그리고 참된 제사장 되신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르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실제로 부르신 대로 내가 갈 테니까 물 위로 올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도 베드로가 제일 간담이 셌나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물 위로 갑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창조의 능력으로 부르시면은 여러분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이 됩니다. 여러분이 부르신 그 땅끝 현장이 어딥니까? 땅끝 현장이 어디든지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왜? 그 여러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 갑자기 가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예, 믿음이 적어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을 건져내 주십니다. 이게 영적 문제 빠진 사람들이 진짜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작더라도 절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아이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걸 보고 가야지 바람을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이 출발하시기 때문에 무리로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불가능 가능케 했던 창조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배와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2절에요.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절하며 이르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압니다. 자기들이 모시는 이분이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성부, 성자의 그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자, 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 다음 곳으로 갑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손을 그 모든 사람들을 정말 다 낫게 합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참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손을 대면,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손을 대면 다 나음을 얻습니다. 왜? 진짜 여러분께 참 제사장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남은 시간도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오늘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영안을 열어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께서 모든 현장에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